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저출산 연금개혁을 주제로 연 세미나. 여성 당선인 모임 수도권 낙선자 만찬에 이은 정책 행보인데 나 당선인은 당 지도부 선출엔 당심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공직 후보자는 밖에 나가서 이제 선거를 하니까 조금 더 높게 반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 선거는 그거보다는 또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. 총선 패배 원인과 보수 혁신 등을 주제로 벌써 다섯 번째 세미나를 연 5선 윤상현 의원은 쇄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대참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의 평화같이 시끄러운 토론에 이런 것을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또 분노해야 됩니다. 분노하고 또 혁신을 해야 합니다. 최근 외부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은 5.18 민주묘역을 참배했습니다. 당권주자들의 걸음이 바빠진 가운데 최근 이른바 목격담 정치로 전당대회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? 저는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하고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오시는 게 맞죠. 요즘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서요. 오히려 지금 당대표 되면 좀 소모된다고 보시는 건가요?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.